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예수와 구속사적인 예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 이 성경의 66권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드라마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는 쪽에서 해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한 사람을 살려서 올바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대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모든 사건들이 나 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또한 오늘날에 주에 있는 한 사람들이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슴을 넓게 펴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냇물에 사는 물고기보다 강물에 사는 물고기가 더 큽니다. 강물에 사는 물고기보다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가 더 크고 다양합니다. 그 외에도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정도에 따라서 교회가 새로 오는 그런 성도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어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주 안에 모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미국을 말할 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면은 멜팅 파트라고 해요. 용광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까만 놈이나 하얀 놈이나 노란 놈이나 다 미국이라는 것에 섞어가지고 그냥 용광로에 끓여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멜팅 팟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문제를 안고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다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내 문제처럼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주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넓은 가슴을 가졌기 때문에 크게 부흥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자들이 도망갔던 제자들과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마리아와 같은 여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도망쳤다가 다시 왔는데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이 서로 서운한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야 이 배신자야 이 비겁한 자식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도망을까? 라고 했다면 아마 둘이 십자가를 건드리고 싸웠을 것입니다.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용서했습니다. 넓은 가슴으로 서로를 품어주니까 교회가 부흥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과부들은 구제의 대상에서 빠뜨려지는 문제로 이제 다툼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과부들은 도움을 받는 그런 처지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도움을 받는 곳에서 제외가 되는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했습니다. 이제 일곱 집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말씀에 전념하고 이러한 구제나 이러한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자 그러면서 일곱 집사를 뽑아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전적으로 맡깁시다 라고 하면서 일곱 집사를 피택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관용을 베풉니다. 이 일곱 집사를 모두 헬라파 사람들에게 일곱 집사를 다 양보를 했습니다. 교회가 굳건히 서갈 수가 있었습니다.
양보하는 마음 가운데, 배려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스테반 집사님이십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는 스테반 집사님이셨습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다른 희생이 있어야만이 부흥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흉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 바탕에 남다른 희생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이 같이 나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남다른 희생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잘 되는 일은 서로의 나눔이 있는 가운데 제가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서울 광염교회 비유를 가끔 이렇게 여러로 사용을 합니다. 이 광염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헌금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는 다음 달로 2월 시키지 말고 그 헌금을 전부 선한 일에 사용을 합시다 하면서 월말이 되면 성도들한테 100만원이면 100만원 남은 액수의 헌금을 다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당신들이 선한 일을 하고 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막상 100만원을 주니까 선한 일에 쓸 데가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돈을 어디에 뒀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전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을 움직이지 않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외 선교를 3층 건물에서 한 칸을 빌려서 저희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서 시작한 교회가 불과 10년 채 안 됐는데 해외에 30개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다고 합니다. 내 것이 없이 그리고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지금 어느 해외의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이것은 당신들의 11조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기도에 씨앗입니다 라고 하니까 성도들에게 11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 동참을 한다라고 합니다. 남다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